안녕하십니까. 돈으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북구 복현동에 신축화로 올 리모델링된 원룸형 근린생활 시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도로 위치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왕복 8차선 동북로에서 60m 거리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복현 오거리까지 530m 거리로 도보 6분이면 충분한 곳입니다. 복현 오거리는 향후 X코선이 지나가는 곳으로 역사가 들었을 자리라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면서 남쪽으로 360m 거리에는 경북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오늘 건물 주변으로 수많은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직장인 수요와 학생 수요가 많아 동실 회전율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의 장점 중 첫 번째 장점은 우선 상업지역에 속해 있고요. 두 번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주변 타 건물과 경쟁력에서 앞서가고요. 세 번째, 5층으로 구성되어 전체 월 수익이 968만원 고수익이 나오는 매물입니다. 네 번째, 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밤늦은 기가에도 여성 세입자분들이 선호할 위치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옥상의 중기기에서 월 47만원 별도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장점이 많지만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다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건물의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차 4대와 원룸형 건생 3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 원룸형 건생 8가구씩 구성되어 있으며 5층에는 원룸형 건생 6가구로 구성되어 전체 33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현장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앞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동북로 왕복 8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여기에서 쭉 직진을 하게 되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향후 X코선이 들었을 자리 역세권이죠. 목현 5거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반대편으로 가시면은 또 목현 4거리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동북로 바로 한 블럭 뒤에 25시 코너 이제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통창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 된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 상권인데도 상권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밤늦은 귀갓길 여성 세입자분들도 굉장히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편의점이라든지 생활 편의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정말 여기 거주하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편의점 바로 옆 건물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듯 내 집 바로 옆에 1층에 또 편의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필품 사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로변에서 동북로에서 제가 약 1분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걸어와 보니까 약 30초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내 집 바로 맞은편에는 또 복지센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일 보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건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2008년식인데도 현재 리모델링, 올 리모델링을 마침으로써 신축화로 이렇게 깔끔하게 변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차 4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도 깔끔하게 칠을 깔끔하게 잘 해놓았고요. 주차장 창고도 이제 곧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SMC 브랜드 소재로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에는 대리석 그리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전체 통창을 사용해서 건물 외관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스럽게 느껴지고요. 자, 좌측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자, 좌측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드라이피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하얀색으로 칠을 깔끔하게 잘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동도로 8m 통과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걸어왔던 동북로 대로변에서 바로 이렇게 집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접근성이 정말 좋습니다. 자,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닥에 칠을 깔끔하게 이렇게 잘 해두었고요. SMC로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 창고 밑으로 또 에어컨 실외기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매립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정말 고수익이 나오는 만큼 요즘 고금리 시대에 안성맞춤인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자, 현관문 좌측으로 보시면 또 굉장히 넓은 창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 도구라든지 청소용품 이렇게 보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입문 열고 들어서면 왼쪽에 현관 공간이 이렇게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일반 상업 지역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근린생활 시설로 허가를 받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화재 경보기 등 그리고 피난 안내도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또 일반 상업 지역이면서
걸린 생활 시설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총고 쪽으로 스프링 쿨러까지 이렇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1층에는 세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타 건물들과 경쟁했을 시 정말 경쟁력까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닥에도 타일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벽면 타일들도 아이보리 색상으로 정말 깔끔한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설명드린 대로 세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아지구라고 이제 말씀드렸듯 뒤쪽에 보시면 또 피난처도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뒤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옥상부터 이제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오티스 8인승 제품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4층이 아니고 이제 5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층층마다 스프링쿨러 설치가 다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재에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도 시작 부분에 보시면 양쪽으로 방화문까지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안전한 건물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가 볼게요. 자, 옥상 나가는 문 왼쪽편에도 보시면은 또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굉장히 크게 빠져있기 때문에 매수하셔서 여기에 또 샷시 문 하나 다시면은 창고 용도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벽면도 깔끔하게 칠을 동일한 색깔으로 잘 해놓았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시는 것처럼 중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3, 4 중계기가 들어와 있는 만큼 월 47만원 별도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고금리 시대에 안성맞춤인 건물이다라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 높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뒤편이 경북대학교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또 정면에 보시면은 굉장히 큰 상가 건물이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인데요. 상가 건물 바로 뒤편에 또 흰색 건물 상가 건물이 올라가고 있죠. 저기 바로 뒤편이 앞으로 X코선 역세권이 될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너편에는 수많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이제 들어가서 있고요. 오늘 건물은 경북대학교 이 주변으로 다가 건물들이 들어 있지만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4층 내려가서 5층이죠. 5층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은 리모델링 마친 지가 이제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창 세를 놓고 있는데 보증금 200만원에 월 30에서 31만원 세를 놓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주변 비슷한 건물을 소개한 바 있는데요. 거기에는 보증금 2,300에 38만원, 4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비슷한 사이즈가 그 정도 받는데 오늘 건물은 또 월세까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공실률은 1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5층이고요. 5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룸형 근린생활시설 8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 층층마다 또 뒤쪽으로 화재가 났을 시 이렇게 비상 계단이 별도로 이렇게 마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층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건물은 2층, 3층, 4층 각각 8가구씩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듯 배열과 구조는 똑같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8가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5층에 대해서 8가구로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고 6가구입니다. 5층에는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4층부터 2층까지가 전체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남쪽으로 통창을 이제 빼두고 있기 때문에 복도도 굉장히 많은 게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8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2008년식이지만 올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축화로 지금 현재 변화했기 때문에 정말 향후 한 15년까지는 손 볼 것 없이 다른 투자 비용 없이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층마다 스프링 쿨러 설치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방방마다 또 스프링 쿨러가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도 안전하게 이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서러워하실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층층마다 또 대피 화재가 발생했을 시 화재 경보기라든지 또 피난 유도등 있죠? 유도등까지 이렇게 마련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어요. 자, 전체 건물까지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형 건생 3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92제곱미터, 9단위로 58.08평, 건물 연면적 672.97제곱미터, 9단위로 203.57평, 사용승인 2008년 12월 5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신축가로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15억 5천, 융자 5억, 인수금액 8억 9,200, 월 수입 968만원에 은행이자 27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입이 69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요즘 고금리 시대에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또 두 번 더 올린다고 지금 현재 발표를 해놨는데, 두 번 더 올리더라도 지금 현재 금리, 타 유튜버들은 지금 4.5% 5% 계산을 하던데요. 지금 6.5% 6.7%까지 금리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6.5%를 계산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6.5% 계산을 하더라도 이자 공제 후 월 수입이 약 700만원 나오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 정말 안성맞춤이다라고 제가 두 번 세 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북구 복현동 상업지역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원룸형 근린생활시설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